자, 청룡이 오늘 이거죠. 네. 화면 이제 왔었네. 시작합시다. 플리즈 해브 펀. 뭐라고? Please have a let's have fun. Let's have fun. Please 플리즈를 이 왜 무슨 넣었을까? 뜻이죠? 해브 펀이요? 예. 재미있는 시간. 재미있는 시간이야? 있잖아요. 네. 이게 재미있는 시간이야? 아니요. 아니었는데. 단어할 때 headphone 익히막스 많이 씁니까? headphone이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세요? 뭐지? have의 뜻은 뭔데? 해부예요? 네. 뭐뭐 하자. 아이 해부어 블랙버스트. 브렉퍼스트요? 아 잠시만요. 파닉스 다시 해야 돼. 아하. 브라더죠, 브라더. 아. 어, 브라, 브라, 더, 브라더, 브라, 더, 브라더. 아이 해브 어 브라더. 이게 뭔 소리야? I have a brother요. have가 뭔 뜻인데? have의 뜻도 가르쳐줘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가지다. 어? 나에게 남자 형제 한명 있으면 뭐라고 할수 있어? I have a brother. 네, have의 뜻을 6학년한테 내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요? 어?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 어? 네. 후원의 뜻은 번의 뜻이요. 재미있는 재미. 여기서는 재미란 뜻이고, 그럼 have fun의 뜻은 have fun의 뜻이 뭐겠어? 재미를 가지다. 재미를 가지단 말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라고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어? 무슨 씨야? 그래서 let 뒤에 뭐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우리 다 같이 뭐뭐를 하자라고 뭐하는 표현이다, 제안하는 제안하는 표현. 표현이다라고 이번에 배우고 있네요. 하하. 함.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have go. 뭐래? 고의 부분. 다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고 싶으면, Let's go. 우리 다 같이 놀자 하고 싶으면, Let's play. 우리 다 같이 먹자, 우리 다 같이 아침 먹자 하고 싶으면, Let's eat. 우리 다 같이 아침 먹자 하고 싶으면, Let's eat brunch. 블랙버스트. 이세 뜻은 이세 뜻이요? 먹다, 먹다. 플레이 레이 놀다. 고 가다. 해브 have. 가지다. 다 무슨 시야? 하다시. let's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다 같이 뭘 하자라고 뭐 하는 표현이라고? 제안하는 표현. 오케이. 자, 그랬더니 Please. 이제 이거 두 번째였어? 그럼 셔플 걸려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즐거운 시간 보내자. Let's have fun. Let's have fun. Let's have fun. 그랬더니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네요.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자, 이건 밖으로 나가지 말란 표현이죠. 그럼 네. 밖으로 나가라, 나가라라고 하고 싶어요.
밖으로 나가라 하고 싶으면. Go outside. 밖으로 나가세요. Go outside. 밖에 나가지 마세요. Don't go outside. 오케이. Go의 뜻이 뭐야? Go의 뜻은 가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안에는 무슨 뜻을 가지 뭐가 숨어 있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고 싶을 때는 밖으로 나가라요. Go outside. 근데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go outside. Don't는 뭐의 줄임말이고 Don't do not. Do not의 줄임말이고 not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 not이 들어왔는데 얘는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고에서. 고 속에 숨어 있다가 가라. 가라. 가지 마라. Don't go. 오케이. Outside의 뜻은? Outside는 밖으로. 밖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래서 가지 말라 했는데 어디로 가지 마라.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거는 명령문이라 하고요. 하지 네. 말라 명령문을 부정 명령문이라 합니다. 네. 진짜? 에? 진짜 알겠어? 에. 그럼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자, please의 뜻은 이런 뜻이고요. 제발. 네, 뭔가 공손하게 뭐 하고 싶을 때 부탁할 때 쓰는 거고요. sit의 뜻은 sit의 뜻은 앉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네, 그래서 please는 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해야 되고 하다시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명령문. 네, 근데 아, 제발 좀 앉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Please don't sit down. 그렇지. 또는 Don't sit down, please. 됐습니까? 아. 얘는 지금 하라는 부탁이죠. 네. 아까 하지 말라는 부탁도 봤고요. 핵심은 하다시로 그리고 이거를 명령문이라 한다 했고요. 하라는 네. 명령문과 하지 말라는 명령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앉아라. Sit down. 앉지 마라. Don't sit down. 오케이. 명령문의 특징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하면 누가 다 얘가 없어요. 네. 이 부분만 있습니다. 네. 이제 하라고 할 때는 그냥 쓰면 되고 하지 말라고 네. 할 때는 숨어있던 do와 not을 합쳐서 don't 뒤에 하다시를 쓰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lease be 어차피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할 수도 있다. 네. 자, 끝나잖아. 이거 조심하라고 뭐 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명령문이라 하죠. 부탁할 때 쓰는 거. 상대방에게. 네.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영어로 you. You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할 때 명령문이라는 걸 쓰는데 무슨 시로 표현한다? 하다시. 어? 근데 얘는 왜 필요하지? 비어? 응, 얘가 왜 있어야 되지? 케어풀의 뜻이 뭐야? 조심 하 잠시만요 조심하는 조심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이라 뜻이고 무슨 시야? 얘는 어떤 시거든요. 오케이. 어떤 사람? 조심하는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조심하는 사람. 무슨 시야? Careful. Careful. 어떤 시? 오케이.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명령문은 분명히 하다시. 하다시 해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어떤 시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떤을 어떻다.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방법이 어떤 시 앞에 못 쓰면 된다? 비동사. 그래서 얘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하세요.
Please be careful. 그럼 조심하지 마세요 하고 싶습니다. Please don't be careful. 그렇지. 원리를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 다음에 계속해서 아, 잠시만. Let's play cards. 이거는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라죠. 네. 그래서 뭔가 제안할 때는 let's 뒤에 무슨 시가 따놓으라고요. 다시. 오케이. 그래서 카드놀이 하다. 카드놀이 하다요? 예. 플레이 컬스. 오케이.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 그럼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자. 우리요?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자. 렛츠 플레이 사커. 오케이. 농구하다. 렛츠 플레이 바스켓볼. 아, 농구하다. 알겠습니다. 네. Let's play basketball. Let's play soccer. Let's play cards. 아, 이거는 제안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let's 뒤에 하다시야. 네.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도래잖아요. 저 아직 시험 예? 다 붙였는데요. 어? 단어밖에 못 쳤는데요. 단어 엄청 빨리 적었거든요. 아마 틀렸을 뭐 거예요. 별거 없네. 네.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표현 하다시 쓰는 방법인데 조심하세요. Watch out. Watch out. 그건 하다시기 때문에 be를 안 쓰고요. 똑같은 네. 표현이 be careful 하고 watch out 하고 같은 말이야. 네.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Be careful이랑 watch out. 오케이. 아, 못 참겠어. 고맙습니다.